who am I? 난 날 잃어버렸어. Hold my hand, take my hand, 어디에? 눈앞이 흐려, 날 좀 잡아줘. I feel so empty now, 텅 비어버린 맘. 그저 꿈이었나, 널 그리던 매일. 있었던, 했었던, 지나쳐간 날. 빛바랜 기억처럼. 그 향기가 날 감싸. 이젠 기억 속에 넌 지금 어디에.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불사입니다. 예, 네, 저희가 워너비 활동에 이어서 네. 세 달 만에 다시 트위터 블루룸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또 이 룸에서 또 하는 건 저희가 첫 번째래요. 아,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상상하지 네, 않았나요? 네. 저희 네. 저희 골든차일드한테는 이쪽 트위터 블루룸이 정말 저희 숙소 같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죠. 네, 저희는 피 색깔도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회색도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향관에는 골차 숙소 방문이 파란색이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집 방 같은 트위터 블루룸. 네, 가족 같은 우리 트위터 유저분들께 한 명씩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요? 유저. 네. 꼬였네요. 너 먼저. 저부터요? 네, 너 먼저. 네, 오늘 딱 파란색 옷을 입고 온 동현입니다. 이야. 안녕. 뭐 준비하고 있어요? 뭐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저요?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에서 네, 뭐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민입니다. 아, 좋아요. 그 중에 애교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분을 담당하고 있는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지금 고민이가 제 다리에 물을 부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리더 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Y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태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재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든차일드의 주찬이라 하옵니다. 네. 와.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통을 시작하기 전에 예. 저희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서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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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Without You는요, 정규 1집 타이틀곡 워너비의 의식의 흐름과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곡인데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네. 어둠 속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곡이죠. 이야. 중요해요. 혼돈의 자아가 중요해요. 아니 이게 또 원래 제멘트였는데 네. 재현이가 또 이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바꿔주셨어요. 아니 프로포트가 있는데 잘하네요. 그렇게 못 했네. 혼돈의 자아를 네. 담당히 표현한 혼돈, 곡이 네.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냥 아련하죠. 네, 굉장히 아련하고 섹시합니다. 곡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희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재현이랑 동현이가 앞에 나와서 와우. 네. 그래서 좀 우렁 부분을 네. 한번 춤으로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아, 네. 네. 네, 아, 앞으로 내 라이벌 나오네. 그 어려운 라이벌. 저 그 라이벌 밑에 그렇게 예? 내 라이벌 나오네. 앞에서 더 많이 보여줘야지. 아, 우리 라이벌이니까 많이 보여주세요. 아, 그럼 거기서 딱 추면 될 거예요. 네, 딱 거기다. 딱 제 뷰 좋아요. 좋아. Let's get it. 준비 시작. 다시 또 제자리야. 체이. 넘시 차. 단 하루도 안 내는데. 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는 명곡과 명춤인 저희 골든 차일드의 Without You 많이 사랑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골든이스 분들이 트위터를 통해 남겨주신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많죠, 많죠. 엄청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 전에 근데 저희가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워밍업을 좀 해볼까 하는데. 다 풀렸는데? 다 풀렸는데. 아니,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질문들 한번 쭉 보다가. 네. 그 워밍업으로 딱 그 하기 좋은 질문을 찾았습니다.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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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즘 그 I love you crazy 챌린지가 너무 아, 네.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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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골차 멤버들도 참여하고 그 I love you crazy 영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참여하면서 동현이가 몇 번 나오는지도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렇게 네. 이제 심각한 버릇이에요. 아, 근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I love crazy 챌린지가 어떤 뭔지, 건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네. 척척 박사. 골든이스 분들을 비롯한 트위터 유저분들이 저희 리패키지 앨범 수록곡 I love you crazy를 배경음악으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좋아하는 대상들의 예쁜 모습들을 모아 영상을 만들어서 I love you crazy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고 계시다고 와. 합니다. 와, 진짜 어마무시한 정성이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바로 영상을 편집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편집 필요 없이 I love you crazy 챌린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조영훈이 찍어주나요? 아, 가능하죠. 아, 네. 그 배경음악으로 I Love You Crazy 후렴구를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 골든이스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사랑스럽다고 느낄 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시범으로 우리 동현 씨가 한번 먼저. 네, 말 나온 김에 동현 군이 네. 먼저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노래 주시나요? 노래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네. 아, 해주세요. 네. 오케이. 셋. 에이! 그래 오늘 밤 얘가 미좋아 내게 맘을 고백할 시간 yeah yeah yeah, yeah, yeah my baby I love you crazy 이렇게 하십니다. 아 좋네. 네, 귀엽네. 어, 겁나 잘했다. 와, 라이브 진짜 잘하는데. 진짜 음원인 줄 알았어. 아니, 야, 와. 야 그거 한 10번 부탁드립니다. 10번? 아, 10번 해야 돼. 10번 네. 한 번, 한 명 더 한번 하실까요? 아, 누가 해볼까요? 지범이가. 우리? 지범이가? 오케이. 네, 지범이가 또 자 갑시다. 자, 3, 2, 1, let's go. 그래 오늘 밤 얘가 미좋아 내게 맘을 고백할 시간 JJJ oh my baby I love you crazy. 와,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불러줬는데 야. 열정적으로 해주셔야죠. 아, 이제 사랑스러웠어요.
아, 네, 알겠고요. 아, 네, 알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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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이 네. 좀 저조하네요. 네. 네. 좀 풀라고 이제 아이언 크레이지 챌린지를. 그니까요. 좋아요. 그럼 한 명만 더? 그럼 저 대열형. 네. 아, 제가요? 아, 아, 열심히 불러준 만큼 한번 최선 다해볼게요. 오케이. 아, 기대돼요. 오, 시작됐어. 시작됐어. 5, 6, 7, 8 그래 오늘 밤 내가 믿어 내게 마음을 고백할 시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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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baby I love you crazy 야 아, 네,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 더 진짜 크게 웃은 재현이가 한 번 네, 재현이가 한번 해야죠 아 네. 어, 재현이가요? 아, 재현이 또 우리 봉블리가 네. 한 번 또 해야죠 그 내 사랑을 받아줘 말고 그쵸 활용 점정으로 네. I love you crazy 챌린지 한번 마무리 줘봐야죠 재현 군이 애교를 네, 그렇게 잘하잖아요 네. 파이팅 불러주세요 네 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니야 힘들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그래 오늘 밤 내가 미줘 오. 내게 마음을 아, 고백할 아. 시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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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I love you crazy. 근데 아, 근데 노력이 보였어요. 네, 네 노력 보였는데. 그럼 우리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 주찬이 목소리 봐. 예. 아, 아 믿고 듣는 주찬. 어, 이거 떴다. 밑대주 네. 이장준 표정 아, 좋아요. 그. 어, 어 장준 페이스? 어. 야 와중에 라이브 장난 아니라고. 어, 네. 진짜 라이브 진짜. 델지키로. 어, 재현 so cute. 아. 아. 어 진짜 정말 세계인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정말 영어 댓글도 많고 한국 댓글도 많고 정말 다양하네요 네. 네, 너무 귀여워 네, 대치 귀여워 재현 귀여워 어 우리 주찬이 목소리 대박 아유 감사합니다 어 영어로다가 키요라고 보내셨네요 키요 야, 키요 큐트 근데 목소리 좋단 꾸꾸 왔죠 어 꾸꾸 왔네 진짜네 꾸꾸 왔어요? 어? 진짜네 진짜 꾸꾸 왔네 꾸꾸 어딨어 꾸꾸 왔어요. 진짜 왔네. 어, 왔네. 진짜 왔네. 꾸꾸 하이. 꾸꾸 하이. 짠. 멍 멍. 오케이. 자, 봉지현 제일 귀엽다. 아 진짜. 짱 좋다. 와이. 아. 자 정말.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뭐가 네. 있죠? 네. 다음 뭐가 있죠? 잠시만요. 잠시만. 지범이 잘한다고 해주시네요. 네. 네. 지범이 어, 잘했어요. 다음은 이제 뭘로 해야 되죠? 네. 내려주시고. 네. 라이브 대박. 네, 지범군? 네, 네 어, 진짜 크레이지한 모습 정말 저도 love you 합니다 love you 네, 질문을 한번 영원이 없는데요? 네,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저 혹시 하기 싫어요? 아니, 질문 한번 뽑아보죠 네, 아,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아, 컨디션이 아. 좀 저조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자, 멤버 중에 사진을 잘 찍는 멤버가 있나요? 있다면 자신만의 잘 찍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진 제일 못 찍는 멤버도 알려주세요 아, 저는 아. 진짜 저는 진짜 그 주찬이랑 그때 한번 봄에 사진 찍으러 나왔었는데 아, 맞아요. 주찬이가 되게 잘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벚꽃 필 때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한 번 더 느꼈던 거는 대열이 형이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아, 네. 대열이 형이 전신 사진을 되게 잘 찍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인정.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그 전신샷을 좀 트위터에 많이 올리는 편인데, 네. 잘 찍는 방법이 또 있긴 있죠. 얼마 전에도 올렸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올렸죠. 네. 어제 네. 전신사진 찍을 때는 그 뭐냐, 땅의 비율과 하늘의 비율이 달라야 돼요. 아, 몇 대 몇이죠? 몇 대 몇? 거의 땅이 2대 10. 나 주세요. 2대 어, 맞네. 8. 아, 2대 8. 2대 아, 10. 땅이 2대. 아, 2대 8. 하늘이 10이에요? 네. 네. 2대 열이고 가운데가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지 아~ 다리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좀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은 다리를 앞으로 하나를 뻗어줘야 돼요 다리 길어 아 이거 길어 보이네 아니 사실은 지금까지 찍었던 대열이 형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휴대폰을 저희가 들고 오질 않아가지고 네. 아쉽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뭐 동현군이 생각하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못 찍는 멤버를 아 그래요 약간 그 재현이가 저는 사진을 옛날엔 되게 잘 셀카를 잘 찍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예전 거를 이렇게 몇 개 사진을 보다가 네. 각도로 이상하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알려주면 좋을까요? 약간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들었다. 네 정면으로 이렇게 아. 들어서 찍는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더 틀어서 찍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희 원샷 카메라에 어떻게 찍는지 각도를 딱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제가 또 보고 잘 배워야 돼요. 네, 잘 배워야 돼요. 저 배울게요. 아 저는 이렇게 찍습니다. 약간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네. 제가 잘 나오는 각도로 딱 이렇게 해주고 카메라를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살짝. 아. 이게 너무 들어도 안 되고. 네, 적당하게. 살짝 적당하게. 45도. 오케이. 오케이. 네. 정면으로 들었을 경우에는 그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잘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한번 그럼 가보죠. 이쪽 카메라를 그 좀 셀카로 생각하고. 네. 보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게 정면이라고 딱 치면. 네, 네. 뭐 이런 식인가요? 오. 제가 볼 때 동현이의 말하는 거는 이게 카메라가 너무 이렇게 정면이다. 그러니까 이거 살짝 틀어줘라라는 거 알죠? 이렇게요? 살짝 각도를. 네. 제가 볼 때 재현이는 저는 정면 사진 좋아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재현이는 자기 본인은 되게 잘 찍거든요. 셀프랑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은 막 자기 사진 잘 찍는데 남을 되게 못 찍어요. 아, 이건 진짜 아~ 진짜 남 찍을 때 와 비율이 무슨 아무리 다리 긴 사람도 진짜 상체가 팔로 나와요 진짜로. 저번에 저희 행사 가가지고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아니 무슨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때 뭐, 그때 방파제를 더 많이 찍어줬던 게. 아, 남의 사진을 진짜 못 찍어줘요. 저도 그때 혹시 그 저희 그 트위터 하이골드니스에 올라간 사진 보면은 재현군 케이크 해줘가지고 재현군이 제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 제 눈에 바둥아리 박혀. 맞아. 깜짝 놀랐어요. 저 사진 봤어요. 제가 저는 이세돌 선생님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필터를 잘못 설정했어요. 아니요. 근데 그 다음 것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냥 휴먼 바둑채 쓰시는 것 같은데. 아 좋은 거 쓰시네요. 아 저는 또 있어요. 지범이가 그렇게 또 사진 잘 찍어요. 아 그래요? 네, 잘 찍어주던데. 아 찍어주는 건 잘 찍어요. 근데 셀카는요? 셀카는 그냥 기본인데. 그럼 만약에 남을 찍어줄 때 어떻게 찍어줘? 잘 찍는 방법. 서민이 형이랑 같이 그때 언제였죠? 티저. 네, 티저 촬영. 워너비 티저 촬영이었는데. 같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성민이 형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딱 저도 그 대열이 형하고. 아 대열이한테 배웠어요. 일단 다리 밑에 있는 공간이 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찍어주면은 다리가 되게 길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전수가 됐던 거구나. 또 제가 또 많이 알려줬네요. 네. 이게 사진은 뭐 인정합니다. 그때 성인이 형 그때도 제가 인생샷을 몇 그쵸 몇 개 건졌습니다. 네. 우리 승민 군은 잘 찍나요 못 찍나요? 승민이 잘 찍죠. 승민이 셀카 잘 찍어요. 아 셀카 잘 찍어요. 셀카 잘 찍어요. 진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물과는 다르게 잘 찍어요. 사진이 더 낫네요. 사진이 더 낫네요. 사실 칭찬이네요. 저도 셀카를 좀 잘 찍는 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승민이 형이 잘 찍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셀카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각도가 한결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똑같은 사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얼굴만 써가지고 한결같은데 승민이 형은 여러 각도에서 옆에서도 찍고 이게 진짜. 앞에서도 찍고 밑에서도 찍고 네, 되게 사람이 보는 시선을처럼 사람이 이렇게 보는 시선처럼 찍어요 셀카를.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셀카가 하나하나 좀 달라야지 그쵸? 보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찍을 수도 있고 뭐 밑에서라도 잘 나오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좀 여러 각도에 찍으면 또 괜찮은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했네요 그럼. 셀카장이 그렇죠. 제가 원래는 셀고였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찍다 보니까 잘 찍히더라고요. 셀카 장인이지. 셀고가 됐죠. 셀카 고수. 네. 아 네. 어제 지금 댓글에서도 어그리라고 네. 동의한다고 지금 어그리. 땡큐. 네. 어그리.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즘 골차 내에서 유행어나 자주 하는 말이 있나요? 있다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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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자스 이게 바로 장준 효과죠. 네. 골찬에 있는 장준 효과 자스. 또 지범이 요새 자주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제가요? 네. 제가 뭐 있었지? 사실 유행어가 딱히는 없어요. 갑자기 탁 생겨가지고 막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바뀌고. 맞아요. 이게 저희가 있다가 없었다 이런. 맞아요. 미스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미스터 재현, 뭐 미스터 택. 아 그렇네요. 아 맞아요. 네. 뭐 미스터 데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놀릴 때 많이 쓰죠, 제가. 맞아요. 네. 아, 네, 막 태그 많이 해요. 태그. 저는 안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태그 한 2년간 쓰고 있습니다. 태그. 지범이 때문에 저의 사랑스러운 예명이 살짝 변질이 되지 않았나. 맞아, 그 더 위트 있는 이름 된 거예요. 아, 태그. 네, 저희 멤버 모두가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형님 태그. 또 이제 약간 또 유행어에 또 지범군이 또 한몫을 하는 게 약간 그 멤버들이 이름을 부를 때 약간 뭐 본인을 놀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할 때 그럴 때 있으면 얘들 그래서 재현아 이렇게 했을 때 재현 아, 맞아. 이런 것도 좀 유행이죠. 억양이 들어가야 네.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뭐 활동을 통틀어서 제일 유행어는 이짜리 아니었어요? 아, 그쵸. 이짜리. 이짜리. 이짜리.
저희 텐션을 업해주던 그쵸 네, 이 자리 워너비 활동 때는 이 자리로 진짜 네. 꽤 오래 갔었죠 꽤 오래 갔죠 너무 행복했었어요 네 표효범 네 호효범 호효 네. 그래 뭐 다음 주에 가볼까요? 뭐 딱히 저희가 유행어를 네, 막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아, 저희 좀 약간 늦바람이 불어 네 맞아요 왕 이런 거 아직 진짜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그냥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곡 워너비에서는 멤버들 각자 자신의 파티의 제스처를 만들었는데 이번 Without You에서도 각자 제스처를 직접 만든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누가 짜준 건지 멤버별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근데 저희는 항상 저희 파트는 본인이 다 짜지 않나요? 동현이 형 그쵸? 보여줘 동현이 형 이거 어차피 뻔한 이거 맞아요 그거 동현이 진짜 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그 이제 네. 직접 짠 거죠 그것도? 아, 다 제 제스처는 다 근데 직접 제가 다좀 짠 코멘트를 주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뭐라고 하셨죠? 이거 이게 올리는 게 조금 다 이제 멋이 안 난다 아 멋이 안 난다? 네 했는데 네, 코멘트를 좀 잘 들은 거 같아요 처음에 이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제스처 만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너무 떠는 거 아니냐 아아 이게 동현이가 너무 떨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바닥 동현이 바다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 안무가 그때 바닥에서 떨림이 다 느껴져요 쾅쾅쾅쾅 거리는 게 안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짧게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가고 여기 자켓을 잡고 이렇게 내리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너무 많이 떨면 이상하지 않을까? 아. 약간 좀 적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무대 때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그 티저를 보면은 그 동현군 그 파트가 굉장히 매력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조명과 섞여가지고 킬포예요. 네,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팬분들도 다들 좋다고 하시네요. 네, 다들 너무 좋다고. 네. 아, 그 불 표시가 너무 많이 올라. 네, 맞아. 파이어. 아 정말. 성공했네 그럼. 네, what's going on이냐고. 네, 정말 제스처 무엇? 네, 너무 좋다고. 네, 사실 저희는 담다디 때부터. 저희가 직접 제스처를 짠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거의 한 번도 누가 짜준 적이 없었고 저희가 연구하고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짜주게 된다면은 그게 자기 본인의 맛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에 좀 재밌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네. 그 고민군 주찬이 끌 때 아, 무거운지 한번 네. 한번 말해주세요. 네? 무겁냐고요? 아, 사실 무겁지는 않아요. 무겁진 않은데 좀 버겁죠. 버겁다. 네. 약간 이게 좀 그게 추천이요. 인정하시나요? 뮤비 때랑 좀 달라진 거 인정하나요? 사실 제가 양심적으로 덜 먹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양심적으로 덜 먹고 있긴 해요. 고민이가 식단 관리를 하라고 먼저 말을 해줘가지고 양심적으로 덜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뮤비 때보다는 좀 무거워진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주찬이 형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바닥이 잘 안 끌려가지고 안 끌리는 게 있고 의상도 이제 어느 정도 네. 있다 보니까 잘 끌리는 바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습실이 좀 맨들맨들해가지고 네. 연습실 때 너무 잘 끌려가지고 네. 연습실만큼 잘 끌리는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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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다른 분도 없으세요? 또 약간 좀 제스처에 대한거나 뭐 저는 뭐 그 모세액이죠. 약간 워너비의 연장선으로 승민이가 원래는 그 멤버들이 이렇게 11자로 쓰면은 혼자서 무릎 꿇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무릎을 꿇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네. 네. 여보세요? 이제 무릎이 이제 저희가 네, 말씀해주세요. 네. 네.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네. 아, 나머지가 네. 나머지가 맞아. 반대로 네, 지금이 서 있고. 아. 네. 아, 그래서 총 이번에 네. 이번 Without You 안무를 할 때 성민이 형이 무릎을 총 4번이나 꿇어요. 4번. 3번 정도 꿇는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꿇어요? 네. 네. 우리만 해도 우리만 해도 3번 꿇지 않아요. 4번 꿇고 무튼 많이 꿇어요. 네, 그만큼 많이 그쵸. 갈망을 한다는 거죠. 그쵸. 네, 빈다는 거죠. 네, 한 이제 2주차쯤 됐을 때 케토톡 하나 붙이는 네, 네. 그쵸. 상승. 아, 네. 혹시 뭐 다른 것도 없으신가요? 제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무가 되다 보니까 재현이랑 같이 하는 안무가 있잖아요. 베이스. 이게 베이스 안무가 있는데 그 안무에서 제가 그 우리 본블랙 단장님께 제가 좀 요구를 살짝 드린 게 있었어요. 좀 뭔가 더 끌어안는 느낌? 그러니까 이 안무를 설명드리자면 재현이가 온기예요. 가사가 우 니 온기가 날 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현이가 온기예요. 그래서 온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제스처를 만들었어요. 맞아, 이거 맞아요. 다 의미 부여가 있었어요. 네, 이게 되게 엄청난 뜻이 있었는데 그 재현이의 온기를 더 끈적하게 안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제스처가 아닌가. 의미가 있었구나. 네, 여러분들도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재현이가 온기고 제가 그 온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경금 나비엔 댄스. 와 지금 딱 이 와중에 시청자 수 10만 명이 돌파했어요. 진짜요? 어디가 오는 거예요? 가디건 챙기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10만 분과 함께합니다. 골든차일드. 아 이런 와중에 또 11만 분으로 늘어나셨네. 13만 분. 이야 토탈 뷰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 자. 네 사실 저희가 또 그 좀 바뀐 게 있잖아요. 뭐죠? 엔딩이 한 명 한 명씩 좀 바뀌는 그런 이벤트 같은 어떤 이벤트성 엔딩을 또 하고 있는데 다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 사마다 이제 엔딩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것도 개개인마다의 또 매력이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매력 있죠?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저는 아직 안 해서 네 저도 아직 안 해서 해본 사람들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해본 분들이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했나요? 좋습니다. 네, 만족했습니다. 아 동문서답으로. 네, 만족했군요. 네, 처음으로 엔딩이 잘 나와가지고. 네, 아 그 어땠어? 그 엔딩을 잡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떤 심정이었나요? 네. 어떤 심정? 네, 어떻게 내가 보여줘야겠다. 아 사실 원래 그 엔딩 푸즐가 나왔을 때는 이제 위쪽으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원래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약간 아무튼 해주는 형께서 이제 위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녹화를 할 때 위로 해가지고 바꿔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잘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제가 가장 만족한 엔딩이지 않나. 오 제가 나온 것 중에 가장 잘 나왔어. 역대급이었다. 네. 오 좋습니다. 근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엔딩을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시작을 맡고 있죠. 그쵸. 항상 시작을 맡고 있죠. 시작이 반입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엔딩 안 해서 싫다는 건 아닌데 엔딩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제가 엔딩을 할 때쯤이면 기대가 되고 있구나. 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지금 되게 다들 많이 지범이 엔딩 기대된다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네, 지금 굉장히 무대 볼 때마다 누가 할지 기대된다고 맞아요. 아니,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 누구의 아이디어냐.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더라고. 아직 안 한 멤버가 이제 뭐 혹시 이제 아직 안 한 멤버들 중에 혹시 뭐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엔딩이 있나요? 오. 사실 이게 엔딩 포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약간의 포즈는 정해져 있는데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느낌과 이제 시선 처리와 각도. 표정, 각도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카메라에서 어디에서 원샷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아 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가 사실 한번 워너비 활동 때 음악 중심에서 엔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약간 이게 맨날 평소에 맨날 이제 웃기고 재밌는 것만 하다 보니까 엔딩 때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제가 제 자아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워너비 때도 딱 했는데 뭔가 약간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 같아. 이렇게 되는 거. 그때도 만약에 엔딩 1초만 더 길었으면 저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 엔딩 때도 저 웃음을 꼭 참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아 그래 맞아요. 이게 또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또 한 4개의 자아가 뭐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혼돈하는 자아죠. 그쵸? 진짜 혼돈의 자아를 표현했네요. 정말 위다우치예요. 아우 재밌네요. 근데 댓글에서도 보면은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오~ 네. 사실 저도 매번 하면서 기대가 되긴 해요. 어떻게 맞아. 엔딩이 나올까. 맞아요. 네. 매번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매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주찬이 엔딩 기다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개인적으로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주찬이. 저 진짜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저도. 또 이제 준비 중이라고요 또. 은근 긴장돼요. 근데 진짜 긴장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잖아요. 네. 좀 긴장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네. 또 보면은 이제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 또 누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재현군? 섹시하고 깜찍한 컨셉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하고 싶은 컨셉은? 다음에 하고 싶은 컨셉 이제 섹시랑 깜찍 컨셉을 해봤으니까 네. 좀 이제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보고 싶어요. 깜찍보다는 청량이죠. 청량? 네, 청량. 네.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어떤 뭐 정말로 싶어요? 해보고 그냥 해보고 싶은? 진짜 뭐 정해진 않았습니다. 아, 뭐. 저는 약간 좀 힙스러운. 아 그렇죠. 힙합 좋죠. 힙합 좋죠. 왜냐면 저희가 청량도 해봤고 네. 뭐 섹시도 해봤으면 힙합. 이제 좀 힙합적인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맞아. 완전 저 개인적인 네, 네. 저도 이번에 저희가 첫 콘서트에서 퓨처링 테스트에서 네. 그렇죠. 도망가지마를 처음 선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도망가지마 그 안무가 한 명 한 명 몇 명씩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닌자처럼. 그, 네, 닌자처럼 네. 마치 닌자처럼. 근데 저는 그 안무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힙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되게 비트에 맞춰서 힙하게 춤을 추는데 이런 컨셉으로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네, 좀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연습생 때도 저도 이제 춤을 출 때 힙한 노래들로만 되게 그렇죠.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힙합을 많이 쳤죠. 힙합. 네, 힙합 댄스를 많이 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약간 뭐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세븐틴 세븐틴 선배님의 그 히트, 아니면 이제 뭐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이제 파이어 같이 아, 그렇죠. 굉장히 폭발적이고 에너지 막 우와 그렇죠. 막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무대 진짜 부수고 막 부질르고 싶네요 진짜. 불은 지르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마음만으로도 네. 정말 마음만으로.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막 폭발적인 그런 컨셉 에너지. 약간 에너지가 넘치는 컨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보민군은 뭐 해보실까요? 저요. 저는 이제 다음에 컨셉을 하면요. 동료? 네? 아니에요. 진행해. 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섹시. 불만을 전국화하세요. 좋죠. 거기 절레절레 보여.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차분한 컨셉?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약간 그렇게 많은 안무를 안 하고 약간 좀 네. 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이제 아련한 무대를 네. 치우는 약간 그런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레이디 그런 컨셉. 맞아. 레이디 같은 네. 딱 그런 컨셉. 100% 아련. 좋습니다. 네, 직원군 또 하고 싶은 컨셉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련한 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어쿠스틱?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 좀 위트 있는 무대 있잖아요. 아 위트 있는 무대. 수트 딱 있고. 네, 막 그쵸? 수트 있고 막 재밌게 할 수 있는 막 위트 있는 무대. 뭐라고 해야 되지? 해외. 네. 예를 들면 B2B 선배님의 무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외 아티스트로 따지면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런 느낌. 막 표정도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위트 있는 무대 그런 컨셉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댓글에 트로트라고. 트로트 좋죠. 야 미스터 트로트 재밌더라고요. 근데 골차가 하면 뭐든지 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태그군은 또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컨셉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악당 컨셉. 저희가 약간 빌런이 돼가지고 약간 진짜 세균맨. 네. 세균맨.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세균맨.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가 좀 약간 아주 강한 악당이 조커, 돼가지고 조커. 약간 그런 약간 조커 같은 것도 좋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좀 약간 순둥순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약간 센 거보단 약간 메이크업도 엄청 진하게 하고 좀 헤어도 막 진하게 맞아요. 물들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대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빌런인데요? 빌런. 재현이 이미 빌런인데. 저는 진짜 발라드. 진짜 B2B 선배님들처럼 발라드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색으로. 네, 음색으로 이제 모든 무대를 딱 꽉 채우는. 네. 그리워하다 같은. 네. 댓글에 다 하자 말한 거. 근데 골차면 다 좋아.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락도 있어요 지금. 락. 락 좋죠. 락 저희 좋아. 밴드 진짜 밴드. 밴드 너무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댓글에 지금 락도 있고요. 또 네. 이거 진짜 네 그렇습니다. 뱀파이어 컨셉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뱀파이어. 뱀파이어 네. 좋다. 좋네요. 문제야 트로트 버전. 이거는 언제까지? 문제야 트로트. 네, 이거 한 번씩 해드려도 될 것 같아. 좋은데요. 세균맨. 근데 댓글이. 동양풍.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빅스 선배님들이 그 부채 같은 걸로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한복을 입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랑. 화랑 좋죠. 화랑. 좋네요. 화랑. 약간 장군님 컨셉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 워너비 때 한복 입고 갑옷 입고 상상이 안 되네. 무대에서 갑옷 입고 마이크 잡았는데 갑옷 입고 말 타고 누군 방패 들고 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어떤 컨셉을 하면 좋을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민군이 또 수민의 반찬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이게 또 하고 있잖아요. 수반. 네, 근데 또 멤버들이 생각하는 셰프 보민이
하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저는 네. 그 공심채 우삼겹 아, 우삼겹 공심채. 공심채? 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맞아. 개인적으로 그 떡국 한 입 먹어봤는데. 아 완전. 아, 아 떡국 맛있었어요. 그 미역국이랑 같이 한 거. 떡국 맛있었어요. 미역 떡국. 미역 떡국. 입에서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아 저도 맛있었어요. 그거. 저는 아. 진짜 진짜로 저는 시금치김치. 어, 진짜 아, 저 진짜, 진짜, 진짜 맛있다. 약간 시금치. 진짜 딱 그 맥걸리 땡기는 맛이었어요. 진짜 힘세지는 맛이었어요. 네, 약간 뽀빠이 진짜 약간 뽀빠이 느낌으로다가 근데 진짜 네. 시금치김치 진짜 맛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고민이가 만들어준 음식 하나 빼고 다 먹었거든요. 그 감자전이었나요? 아, 저도요. 감자전 빼고 제가 다 먹었거든요. 못 먹었어요. 아, 근데 제가 먹어봤어요. 네, 감자전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다 먹어봤는데 감자전을 못 먹어. 감자전 어땠어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아니. 당황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음식 다 맛있었는데 그 감자전 그 맛있었어요. 그 햄이랑 이제 감자랑 해가지고 반죽이랑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살짝 감자 조금 덜 있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아 근데 간도 잘 맞고 그때 간장이랑 그 달래였나요? 맞아요. 달래랑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네. 아, 보민이 햄 태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 진짜 그쵸. 그니까요. 벌써 이렇게 성장했네요, 보민이가. 네. 저는 그것마저 맛있었던, 네. 좀 맛있게 먹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이게, 진짜. 하면 된다니까요. 아, 깜짝이야. 뭐, 칼질이야. 아, 칼질이야. 네, 하면 늡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도 건강하게 네. 맛있는 그쵸. 음식을 먹으면 저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뭐가 네. 가장 자신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레시피대로 안 보고도 네가 할 수 있다. 저요? 자신 그거. 있다. 승민이 형이 맛있다고 했던 거. 그 공심채? 공심채? 공심채 우삼겹 공심채 볶음 그거 진짜 간단하고 진짜 뭐 없어요. 왜냐면 간장하고 매실액하고 소금이랑 설탕으로 이제 그 양념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게 몇 개 없어. 한 다 네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제 또 고기는 이제 또 해가지고 되니까. 해가지고 공심채도 바로 넣고 버무리면 끝이에요. 네. 아,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네. 또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손맛 진짜 깜짝 놀랐어. 네. 고민이의 손맛. 네. 그거 좀 깜짝 놀랐죠. 소금이 필요 없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맛있었어. 네. 근데 공심채... 너무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네. 공심채가 빈혈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여기랑 저기랑 소통이 잘 안 되네. 좀 머나요? 뭐 좀 잘 안 들리게. 네. 공심채가 제가 그때 장난으로 그 빈혈에 좋다고 했었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빈혈이 좋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빈혈에 저 빈혈 있으신 분들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공심채는 꼭꼭 찾으세요. 네 지금 팬분들이 네. 시금치 김치의 맛이 궁금하다고. 아 시금치 김치. 왜냐면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저 처음 봤어요. 저희도 다 처음 봤기 때문에. 네 맛이 궁금하다고 하고 감자전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공심채도 맛있어 보인다 하고. 다음에 보민이랑 요리 대결 하자고. 좋은데요? 요리 대결. 보민이 많이 늘었는데. 9-1. 네, 우선 네 들어오세요. 보민과 장준의 요리 대결인데. 저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약간 좀 보민이는 약간 그 레시피가 존재하자면은 저는 오직 그 제 요리 레시피는 제 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그냥 눈치로 그냥 다 합니다. 간 두 숟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 이게 좀 부족한데 착착 하다가 여러 번 많이 망해봐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뭐 넣어야 되냐? 네, 부족한 것 같다. 네,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귀찮으시니까 이제 전화 지금 그냥 시켜 먹으라 그러시죠. 먹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안 떴어. 좋아. 아니 근데 얘기하는 동안에 시청자 수가 30만을 돌파했다. 와, 20만. 와, 와, 진짜 대박이다. 4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덥죠? 덥네. 덥네. 아 더워요.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제가 안 더워하고 있다 사실. 야, 이거 소름 돋지 않나요? 네, 지금 대열이 형 아까 등을 만졌는데 촉촉했거든요. 모이스처라이징이었죠. 네. 아 정말. 야 근데 60억 지구에서 지금 30만 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지금 지나가다가 붙잡으셔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냥 그 정도 확률로. 적어도 우리 초등학교 때 반 한 번씩 친구했던 친구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맙다 친구들.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30만 돌파한 기념으로.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아, 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자, 룸메이트를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 누구랑 룸메이트 하고 싶나요? 아, 이거 토크 잘 뽑으면, 그래요? 죄송해요. 밑에 거 아니에요. 아, 자, 룸메이트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랑 룸메이트를 하고 싶나요? 웃지 마! 자, 누구랑 토크, 누구랑 하고 싶어요? 룸메이트. 자, 저는 개인적으로 대열이 형이랑 계속 쓰고 싶어요. 맨날 추돌, 맨날 싸우면서. 아니, 근데 그냥 솔직히 막 저희 방송 같은 데서 장난으로 막 싫다고 하지만 진짜 계속 대열이 형이랑 쓰고 싶어요. 그쵸? 왜냐하면 깔끔하고 약간 저의 뭐라 해야 되지? 청소 선생님이 돼가지고 약간 솔선수범하면 솔선수범해가지고 약간 청소를 알려주면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열이 형 계속 쓰고 싶더라고요. 역으로 대열이 형 입장은요? 저는 사실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요? 네. 솔직해요. 그 영태군 다 좋은데 그 잠잘 때 침대를 네. 쾅 치면은 제가 그쵸? 이게 잠잘 때 그래요. 진작 없어. 싸운다 또 싸워. 아니 진짜 형 잘못 느낀 거예요 형. 아니 이게 진작이 없어요. 제가 자다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고 있잖아요. 한 새벽 한 3시면 돼요. 뻥! 아니 형 진짜 잠시만. 침대를 좀 발로 찾는 거 여기 제보가 아니 오케이 그런 습관이 조금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쳐볼게요. 진짜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맞아 근데 이거는 맞아. 저도 이가는지 몰라요 저도. 누구랑 쓰고 싶다면? 누구랑 쓰고 싶지? 저는 뭐 지금 영태꾼하고 계속 쓰고 싶어요. 야. 요즘 제가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하면은 다음에 영태꾼 해요. 알아서. 이제는 네. 교육이 잘 됐어요. 네. 이제 공생관계예요. 서로 맞춰진 거죠. 이제 네, 서로가 이제 쓰면서 네, 서로 맞아요. 배려하다 보면서 쌓이는 거죠. 굉장히 배려하네. 혹시 뭐 다른 분들 뭐 진짜 바꿀 기회가 있다? 근데 우선 두 번째 두 명방이 또 저랑 동현 형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형이랑 썼으면 좀 동현 형이랑 썼으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네. 잠귀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맞아. 동현 형이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는 타자 소리가 안 거슬려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게임하고 있으면 그냥 자잖아요. 저 먼저. 그리고 동현이 형 불 켜고 있고 불 켜서 게임하고 있으면 그냥 자요. 저는. 어떻게 그냥 자지? 대박이다. 근데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불 켜 다 켜져 있고 제가 컴퓨터 이렇게 타자를 하면은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나도 잘 자더라고요. 네. 저는 난 진짜 룸메이트를 잘 만났고. 네. 저는 그도 뭐 네. 없잖아요. 그런 건의사항 있어요? 네, 없어요. 저희 또 방은 또 깨끗이 쓰기 때문에. 엄청 깨끗해요. 네. 공기청정기 네, 따로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죠. 야, 네. 둘이 또 천생연분이네요. 야. 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주찬이가. 뭔가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진짜 불만 주찬이는 진짜 거의 그냥 소리함이에요. 소원 소리함이에요. 네, 주찬이가 지금 재현이랑 지범이랑 쓰고 있는데 뭐 하실 말씀 많지 않아요? 진짜 여기서 그 제 속마음을 다 터놓잖아요. 저 진짜 여기 지금 이 오늘 하루 종일 부족해요. 사실 제가 재현이랑 지범이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재현이한테 청소 좀 하자 했는데 본인이 활동 때는 청소 너무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한 몇 주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2주 전에 야 우리 청소 좀 하고 살자 이러는 거 갑자기. 저는 굉장히 제 자리를 깨끗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청소 좀 하고 살자 갑자기 저한테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좋아 나도 청소 좋아해가지고 청소하자 했는데 어제 마침 난 활동 때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 두 명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만약에 한 명을 트레이드 할 수 있다. 한 명, 두 명 다 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명을 다 트레이드 하고 싶다. 누구랑 누굴 영입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명방 쓰는 멤버들은 솔직히 그 승민, Y, 장주 세 명방은 솔직히 잘 맞는다 생각해요. 합이 최고죠. 네, 근데 저는 두 명방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두 명방. 만약에 어디로 끼고 싶어요? 전 동현이요. 동현이랑? 아니야. 사실 제가 청소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만 해요. 저만 하게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맞아. 쌓이다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해요. 그렇죠. 네, 왜 같이 쓰는 공간인데 나만 하냐. 너만 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솔직히 동현이는 같이 하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멤버들한테 형 솔직히 방 바꿀 생각 없어요? 이랬는데 다들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아니 근데 저는 심지어 이 두 명도. 근데 발로 날 기회는 줘야 된다. 잠시만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지범씨, 누구랑 쓰고 싶어요? 저는 별 생각 없어요. 무슨 쓰는 거고, 흐르는 대로, 무르르는 대로. 저도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진짜 나중에 한번 둘이서 방 쓰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안 돼, 며칠 만에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궁금해요, 진짜.
나는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더러워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아니 솔직히 아니 놓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죠. 야, 집어. 아니 솔직히 집어 똑같아. 너무 안 더러워. 야, 집어밖에 너밖에 없어 임마. 너 그 어? 상관없다더니. 야, 집어가 너 너 침대. 아 저는 봐봐요. 야, 너 들어봐. 들어봐. 뭐 앞에 들어봐. 제가 이런 김영이랑 쓰고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방 공기를 더럽힌다니까. 자, 보세요. 저는 제 침대만 놔둬요. 그리고 저는 제 침대 그리고 제 빨래통에만 놔둬 놓습니다. 얘 빨래가 에베레스트 산맥이에요. 여기까지 와. 그래서 나한테 피해줬어? 나한테 피해줬냐고. 야 잠깐만. 가끔 여러분들 야 너 방 들어오지 마. 자 잠깐만요. 저희 하나만 말할게요. 가끔 제가 빨래를 해요. 집어이 그 팬티가 있어요. 야 뭔 얘기하는 거야. 왜 말해. 이게 진짜 이게 저희가 빨래통을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써요. 같이 놔요. 재현이, 지범이, 주찬이 같이 놓는데 지범이가 쌓이다 보면 옆으로 쓰러져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빨래통을 들어와요. 제 거 들어온다니까요. 너 것도 들어왔어. 나는 쌓인 적이 없어. 너 거. 야, 내 게 아닌데 내 속옷이 아닌데 새로운 자, 속옷이 막 다섯 개 있다니까. 진정해. 진정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웃긴 거 하나. 두 분한테 물어봤잖아요. 누구랑 방 쓰고 싶은지. 근데 둘 다 저는 상관없어요.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전 재현이랑 쓴다면 뭐 딱히 뭐 그런 불만 없어요. 진짜 실컷 다 싸우는 지금 불만 많이 나왔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딱히 불만은 없는데. 자, 화해합시다. 자, 둘이 손에 손잡고 두손 잡아요. 아, 근데 저희는 싸운 게 아니라 그랬구나요. 저희는 싸운 게 아니라 그랬구나. 제 손자 입장에서 싸운 거예요. 아, 나는 지범이랑 만약 둘이 쓰기엔 난 좋지. 저는 불만은 없어요. 솔직히 불만은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네. 재현이랑 그 놔둬놓는 그 위치도 그냥 비슷하고 해가지고 그냥 정리만 잘하면 그래서 그냥 잘 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무슨 돌리는 거 오면 싸우는 거. 아, 그런데 이쪽 방은 누구랑 쓰고 싶어요? 거기 세 명 있잖아요. 승민이, 장준이 형, 성윤이 형. 저희는 바꾸자면 그냥 동현이를 영입해서 넷이서 쓰고 싶어요. 네. 저희 방도 청소율이 좀 스타일이 좀 저조하거든. 스타일 저조. 아니 내가 이렇게 청소의 아이콘인데. 그래서 동현이가 있으면은 동현이가 숙소에 있을 때 셋이 도망가면은 아, 이 사람들은 맨날 같이 하면서 은근히 다 치워줄 것 같아요. 맞아요. 입을 당해주고. 근데 저희는 딱 맞아요. 치울 때는 딱 치우고. 맞아요. 합이 딱 맞아서. 근데 약간 요새 알죠 형? 승민 군이 맨날 청소하자 그러면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승민. 만약 씻고 들어오는. 네. 씻고 있을 때도 저 손 다 해놓고 와. 다 하면 이제 씻고. 쓰레기통 맨날 비운 사람 누구예요? 뭐요? 그건 잘하고 있어. 그건 잘했어. 인정. 인정? 칭찬 박수 세 번. 저희 방은 제가 쓰레기통 안 비우면 절대 안 비우더라고요. 아, 저는 근데 탐나는 건 하나 있어요. 뭐요? 이쪽 방 그 침대요. 아, 잠 너무 잘 오더라. 제가 또 계절에 가서. 근데 재현이 침대가 장난 아니던데. 재현이 침대는 넌 너 침대 올라가기도 싫어. 나도 너 침대 가기 싫어. 아니 같은 침대네. 아, 둘이 이쪽 침대 같이 쓰고 있잖아요. 아, 지금 또 댓글에도 난리 났어요. 왜 싸우냐고. 평생 붙여놓으라고. 혈압 괜찮냐고. 네. 네. 그거 하세요. 지금 연습생부터. 네. 저기 방송인들 이렇게 싸워도 되냐고. 네. 그리고 동현. 바뀐 적이 없어. 네. 아, 그러네. 같이 연습생 때부터 2층 침대를 둘이서 계속 쓰고 있었어. 아니, 나랑 같이 썼잖아. 그거 한 번이잖아. 그니까. 같은 방을 벗어난 적이 없어. 7하래요, 여러분. 7. 네. 진짜로 싸워서 웃기대요.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이거. 방금. 네, 방금 진심. 진짜 지범이랑 같은 2층 침대 쓰잖아요. 네. 위에서 뭐가 툭툭 떨어져요. 이거 개 태하세요, 개. 아, 좋다. 이거 저랑 슬기 떨어져요. 뭐였죠? 뭐 떨어졌었는데? 저 맨날 젤리 먹고 밑으로.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영택이랑 2층 침대 썼었는데 자고 있으면 옆에 과자가 하나 떨어져요. 이거 이 친구가 나한테 주는 건가? 약간 선물인가? 네. 그 네. 오르비스 가는 배예요. 약간 아이템 자주 보여요. 아이템 자주 보여요. 메이플 아니야? 메이플 아니야? 메이플 아니야? 메이플. 아,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시청자 40명 넘어. 와, 조심해, 조심해. 네, 네, 네. 아, 아, 머리 조심해야 돼. 야, 진짜, 여러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40만이라는 숫자는 40만이면은 대박이다. 40만이면은 와, 거의 엄청난 분들이 와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한 동네 분이 다 보고 계신 거네. 그쵸. 시? 네, 그쵸. 한 시 정도 보고 계신 거 다 보고 계신데 진짜. 야, 정말. 네, 태국은.
네, 또 이렇게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봤는데요. 약간 우리 골드니스들의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됐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해결되셨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동영군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방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동영군을 꼭 넣고 싶다는 말씀. 넘겨줄 수 없습니다. 네, 아우. 근데 동현이가 청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동현이가 착해. 하는 거예요. 네. 동현이 너무 착해. 네. 착해서 투덜투덜 되지만 다 해준다고. 아, 진짜. 해야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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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진짜 해야지. 맞아. 그렇습니다. 아, 여기 댓글도 동현이 츤데레 막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 진짜 동현이가 요정이죠, 그냥. 그렇죠. 현대판 우렁각시죠, 진짜. 제가 잔소리 하면서 쓰레기를 죽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아, 맞아요.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잔소리 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손에 이제 쓰레기가 쥐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심성이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현군이 진짜 네. 최고입니다. 아이 참말로. 지금 해결된 거 맞냐고. 여러분 해결됐대. 네. 해결됐대.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네. 네. 다들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네. 하는 거죠. 네. 싸우는 것만 생각난다네요. 네, 또 지금 괜찮아졌네. 네. 멘트 좀 알려주세요. 지금이야. 네, 아, 계속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아, 아쉽지만, 어느새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 아 그런가요? 아유, 아, 너무.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아, 슬픔을 온몸으로 네. 표현했다고 그러네요. 아, 네. 왜요? 옆에서 혼자서, 네, 네, 말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네, 빨리 들어가라고. 네. 아, 내보시네, 내보. 네. 아, 진짜. 네, 정말 우리 골드니스들은 정말 저희 골든차이드가 맨날 보고 또 봐도 계속 봐도 더 오래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정말 아쉬우니 우리 트위터 블루룸과 함께한 소감을 한 분씩 한번 저 주창군부터 한번 쭉 한번 전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블루룸에 이렇게 저희가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사실 진짜 편해요. 이 블루룸 오면 죄송해요. 네. 집중 시작. 네, 블루룸 오게 되면 진짜 저희가 마음껏 그냥 떠들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시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원섭섭하네요. 제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숙소 가서 더 마무리. 네. 아 근데 이 마무리 될 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채녀가 살 거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Without You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블루룸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가 한 번씩 어수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로 싸우기도 한 이유가 진짜 여기가 편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서 그런 거니까 뭐 여러분 뭐 진짜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들 그냥 친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 댓글에 진짜 막 싸우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런 싸우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왜 저만 나오 이렇게 뭐 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블루룸에서 멤버들과 다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골드니스 분들이 주시는 이제 질문도 대답하면서 좋은 시간을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재현이랑도 이제 갈등이 다 풀렸던 것 같고요.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제공해주신 우리 트위터 블루룸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돌드니스 분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계신데 돌드니스 누가 돌 들었어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네 시청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인데 5시간 저녁 시간 밥 먹을 시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멋있다. 사랑해요. 아, 네, 또 이번에도 역시나 또 트위터 블루룸에서 저희 골든차일드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항상 저희가 트위터 블루룸에 나올 때면 항상 무언가의 시작이잖아요. 워너비 그렇죠, 때도 그렇죠. 막 워너비 컴백 전에 나왔었고 맞아요. 이번에도 Without You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잖아요. 이번 주가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앞으로도 트위터 블루룸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또 트위터 블루룸에 찾아와가지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됐는데 굉장히 오늘 재밌고 즐거운 시간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 멤버들의 또 이런 불만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들 가져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해시태그를 I love crazy 이 해시태그를 이제 보고 나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이런 영상들을 또 짧게 해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또 저희 노래가 또 널리 널리 퍼져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48만 5천 분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Without You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네, 많은 관심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남은 활동 더 열심히 무대를 꾸며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잔망스럽네요. 이런 게 바로 리더의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Yeah. 아, 네. 아, 이렇게 또 트위터 블루룸과 벌써 지금 저희가 얼마나 지났죠? 지금 1시간. 벌써 1시간이 됐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게 정말 너무 재밌게. 다리에 불 뿌렸어요.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재밌고 우리 멤버들과의 이런 소통 시간이어서 사실 저희가 요새 활동 중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숙소 오자마자 피곤하니까 자고 또 대기실에서도 이제 무대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끼리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저희 활동 안 할 때보다 확실히 현재 줄어들기는 네. 했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트위터 블루룸을 통해서 멤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우리 골드리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고 이게 바로 정말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 블루룸 사랑하고요. 우리 골드리스도 사랑하고요. 전부 다 사랑합니다. I love crazy. I love crazy. 몇시 사랑했었나? 네, 이렇게 트위터 블루룸에 와서 제 멤버 형들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 트위터 블루룸을 통해서 또 저희 골든차일드가 Without You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재밌는 방송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 트위터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지금 네. 오미의 소환 도중에 50만 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요?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짜스 50만 50만을 안고 네,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50만을 안고 그 마지막 소감을 말씀하면은 더욱더 네. 네. 뭔가 특별하겠죠. 그렇죠. 네. 특별할 거라 해도 더더욱 항상 그 트위터 블루룸 올 때마다 그 재현이랑 지범이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블루룸에 오면은 저희가 또 즐겁게 얘기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은 추억인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블루룸 하는데 눈이 내렸어요. 그 얘기도 해줘요. 제가 네. 그 아까 블루룸 하기 전에 촬영을 하러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창문을 딱 보니까 눈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번 겨울에. 네. 그 스텝 누가 자꾸 하시는데 네, 그 딱 창문을 보니까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예뻐가지고 블루룸 하는데 이렇게 눈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이게 눈이 오는 건 또 까먹고 이제 무슨 말이 정리가 안 되네. 근데 동현 군 엽산 자랑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귀 자랑하고 있어요. 귀 자랑. 네. 빨개졌어요. 귀가 이제 캡사이신이어가지고. 진짜 빨개.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 멘트. 마무리 마무리 네. 마무리 지어주세요. 5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불 같은 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불 같은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죠. 네, 저희가 트위터 블루룸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막바지가 돼가는데요. 네, 골든차일드의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Without You 활동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자,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ithout You 많이 사랑해주세요!
난 날 잃어버렸어. Oh my hand, take my hand 어디에 눈앞이 흐려 날 좀 잡아줘. I feel so empty now 텅 비어버린 맘 그저 꿈이었나 널 그리던 매일 했었던 지나쳐간 날 빛바랜 기억처럼 그 향기가 날 감싸 이젠 기억 속에 넌 지금 어디에 내 고통을 지켜보면 돼요 왜 안 돼